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에 가고 있는데요. 청주에 이탈리안 맛집이 있어요. 제가 아는 셰프님이 계셔서 오늘 그 청주 이탈리아 맛집 오스트리아 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문의 셰프 김문현입니다. 외모상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탈리아 남부 어디쯤 에서 온지 알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테리아라는 뜻은 이탈리아어로 술과 음식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이 오스테리아, 뭐 트라토리아 가족식당,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리스토란테, 파인다이닝 이런 식으로 등급 제가 나뉘는데, 오스테리아 하면은 편안하게 이탈리아 음식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해드릴 두 가지 메뉴는 여기 충북 지역의 훌륭한 고기와 숯불을 이용한 이탈리아 토스카나 스타일 비스테카 피오렌티나를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충청북도 자연환경과 거의 흡사한 움브리아 지방의 전통 요리죠. 블랙 트러플을 이용한 빠빠라델레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생면 빠빠르델레를 뽑을 건데요. 이 생면 빠빠르델레는 이탈리아 밀가루, 이탈리아 파스타 밀가루, 그 다음에 세몰리나 밀가루, 물, 소금만 넣고 반죽을 했습니다. 그거를 얇게 펴서 빠빠르델레 모양으로 썰겠습니다. 말아주면서 빠빠르델레 모양으로 썰겠습니다. 썰어 간단하게 이 정도 두께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요리를 이곳 충청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곳 충청도 지역이랑 이탈리아에서 가장 흡사한 지역이 이탈리아의 움브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움브리아 지역을 컨택을 해서 방문을 하고 그곳의 농장에 가서 그 농장에서 직접 트러플을 한국으로 받아오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요리는 그 움브리아 지역의 전통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드리는 트러플, 블랙 트러플, 빠빠르델레 파스타 요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움브리아 블랙 트러플입니다. 원래 그런 농후한 트러플 향보다는 약간의 그 초코 향 비스듬하게 이렇게 향기가 나는데요. 아까 만들어놨던 이탈리아 밀가루로 만든 빠빠르델레, 그 다음에 통마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러플이랑 가장 그 매칭이 좋은 허브 중에 이 마주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마주럼의 섬세한 향과 블랙 트러플 향을 또 매칭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이탈리안 버터, 부로라 그러죠, 이탈리아어로. 그 다음에 이탈리아 치즈의 여왕이라 불리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특별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치즈인데요. 이 치즈에는 짠맛, 신맛, 감칠맛, 기분 좋은 쓴맛, 그 다양한 맛이 섞여 있어서 요리를 완성하기에는 이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올리브오일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이 올리브오일 자체도 움브리아 지역 올리브오일입니다. 움브리아는 산세가 되게 좋은 지역인데 그쪽에서 나온 올리브기 때문에 그런 프레시한 풀향과 바질 민트의 그런 허브향이 되게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듭니다.
다음에 제가 아는 산테르 페텐이라는 그 트러플 농장에서 나오는 엑스트라 버진에 담근 블랙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블랙 트러플 오일입니다. 기존에 많이들 쓰시는 트러플 오일이랑 완전히 틀려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트러플을 직접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향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은은한 향기가. 네. 와, 대박이다. 진짜 마트에 파는 거랑 마트 그렇게 인위적인 향기가 안 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화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때 야채 육수를 한 국자 넣겠습니다. 오일의 향과 마조람, 마늘의 향을 다 뽑아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걸러버리겠습니다. 이제 소스가 준비됐으니 파스타를 삶겠습니다. 파스타는 이렇게 끓는 물, 이렇게 끓을 때 항상 파스타가 들어가야 돼요. 끓는 물에 소금 간을, 소금 맛이 날 때까지 이렇게 간을 해주시고 파스타를 넣겠습니다. 달라붙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 건 파스타랑 다르게 이 숙면 파스타는 알단테 식감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먹는 식감이 중요해서 충분히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흐르면 물을 완전히 빼시지 마시고 약간의 물과 함께 파스타를 넣겠습니다. 소스. 버터에 이 파스타, 이 소스에 파스타를 약간 이렇게 드레싱 하듯이 가벼운 메이크업 하듯이 이렇게 겉면에 코팅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빼고 이탈리안 버터 한 조각과 파르미지아노 레자노 치즈를 잘 발라줍니다. 곰부리아 블랙 트러플 오일은 트러플 파파르델레 파스타입니다. 이거 서브해 드릴게요. 아, 굳었어. 제가 원래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서브를 안 합니다. 문춘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자, 촬영한 지 좀 됐지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넣었어요.
향이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독특한 면을 쓴 이유입니다. 다음에 화이트 와인 한 잔 드리시면 이 파스타 자체도 이탈리아 밀가루를 써서 되게 쫀득쫀득하죠. 그냥 흐물흐물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쫀득한 찰기가 느껴집니다. 그대로 한 입 도착하겠습니다. 벗었는데요. 조리복을 벗은 이유는 그 비스테카를 굽기 위해서 조리복을 벗었습니다. 이런 단정한 조리복을 입고는 그 비스테카의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스테카가 뭐죠? 비스테카가 이탈리아로 스테이크라는 뜻인데요. 이 비스테카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제 아시는 그 티본 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티본 스테이크를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라고 하는데요. 이 토스카나 피오렌티나 지방의 전통 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비스테카로 가장 유명한 그 셰프님한테 제가 찾아간 건데 다리오 체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지방에 갔을 때 그 다리오 체킨이 티를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다리오 체킨이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까르네 디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까르페 디엠을 까르네는 이탈리아어로 고기라는 뜻인데 까르페 디엠이 이제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까르네 디엠, 고기에 충실해라, 현재에 충실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체킨의 옷을 입고 비스테카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제 비스테카를 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바로 고기죠. 이 고기 자체는 이탈리아에서 공수를 해올 수 없으니 제가 자란 지역에서 저희 고향에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 충북 지역에 옥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구 품종의 소를 찾게 되었는데 이 품종이 한우보다는 기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기 맛이 연하고 훌륭해서 이 고기로 이 비스테카 고기로 제가 채택을 해서 많은 이 충북 지역 손님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 숯불에서 위에서만 전통 이탈리아식으로 이제 그릴을 하는데요. 이 숯 자체도 이 청주에서 시외로 한 30분 정도만 나가면 진천이라는 전국 최대 숯 생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숯 제가 숯을 받아오는 숯 가마의 따님과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진천 그 굴참나무로 만든 참숯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제 요리에 쓰고 있는데요. 이 비스테카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이 안심, 이쪽이 등심입니다. 처음에 11시 방향으로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보통 고기 구울 때 집게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탈리안 스타일로 저는 이 스패츌라와 이 장갑을 이용해서 철사장처럼 장갑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로 넣고 이거는 제가 특별히 그 남은 숯으로 만든 숯이 달궈졌을 때 엑스트라 버진을 오일을 부어서 그 스모크된 연기를 한 10분 정도 가둬서 만든 스모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에는 참숯 향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기 위에 살짝씩 발라주겠습니다. 고기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고기에
더 풍부한 수태향을 입히기 위해서 바르는 중입니다. 넣고 접시로 뚜껑을 덮어서 약 5분간 레스팅을 하겠습니다. 모자를 잘 잘라주시고 코팅된 팬에, 오븐 팬에 옮겨서 놔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그 수호 기름에 허브를 넣고 정제한 그, 제가 부르는 건 이건 수호 기름 버터라고 불러요. 감자가 의외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좀 충분히 가능해줍니다. 다음에 아까는 움브리아 올리브오일을 썼다면 지금은 그 비스테카의 고장인 토스카나의 올리브오일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잘 섞어줄게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허브의 이 소기름 버터랑 올리브오일이 잘 묻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허브가 다 타버립니다. 자, 이제 잘 구워진 감자를 스패츌러로 떠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감자 위에도 제가 트러플을 곱게 갈아서, 이번에는 편으로 안 썰고 곱게 갈아서 네, 서브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러플은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구울 때 일부러 고기 향과 숯불 향만 온전히 가두기 위해서 소금 간 뭐 올리브 오일 일체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스카나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골고루 뿌려드리겠습니다. 그 펜넬이랑 라벤더가 많이 들어간 소금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가서 다량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허브향이 가득한 소금을 느끼시면서 안에는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그런 고기 육즙만으로 드시는 요리입니다. 끝났습니다. 안심 먼저. 안심을 먼저 드시는 이유는 안심이 등심에게 비교적 맛이 약하죠. 그래서 안심, 부드러운 안심 먼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25년산 발사믹입니다. 25년산 발사믹을 거의 걸쭉해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와, 진하다. 그래서 드시면 최고의 럭셔리 토스카나 스타일. 고사도 어떻게 보면 충청도 스타일에 비슷할까요, 여기? 먼저 고기부터. 역시 고기는 숯에 구워야 맛이. 겉에 뿌려진 소금도 진짜 맛있네요. 이 숯불 향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네네. 이번에는 감자를 드시고 그 다음에 25년산 발사믹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트러플. 발사믹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포도의 그 농축된 향. 이거 먹으니까 소고기에서 감칠맛이 쫙 땡겨집니다. 이런 게 뭐 시래기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이거 다 트러플입니다. 트러플. 네? 시래기 아니에요. 김가루 아니에요. 김가루. 최고. 네, 이거는 뭐 오스피타리타 이탈리아나를 제가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는 걸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서울에는 많이 한 20군데 이상 있어요. 근데 여기 지방 도시들 중에서는 저희 충북 청주가 유일하게 좀 이 인증을 받아서 이거 획득을 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레스토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식재료나 올리브오일,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충북권에 뭔가 이제 이탈리안들이 이쪽에 뭐 오페라를 한다 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대사관에서 예약해주는 상공회의소에서 예약해주는 레스토랑이 또 이렇게 매칭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청주에 오셨으니까 청주 삼겹살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에 아까 맛보셨던 제가 정말 맛있게 먹고 계속 극찬을 했습니다. 이거 오해도. 네. 그 산속에서 나온 그 올리브오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요거 진짜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네. 잘 대접받고 갑니다. 네. 자, 또 만나요. 짜오짜오.